오! 누르기가 힘들어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볼까요? 잘 되는데요? 네. 2, 3, 4, 5, Shoulders, Fire Your Mouth! 퍼! 편하게 보세요. 농자분들을 2로 완성!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비 한 분 모시고 또 제가 요즘 꽂혀있는 전대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본인이 스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을 가끔씩 운영하는 가르곤이라고 합니다. 가르곤님 어서오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전대물을 워낙 또 좋아하긴 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뭐 수집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채널 영상으로 원래 대리만족하다가 도저히 안 돼. 꽂혀서 이거 레인저 키 다 사고요. 또 꽂혀가지고 전대물 지금 막 수집하고 있고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의 지갑을 열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뭔가 네. 잘 어떻게 지내고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거리가 없어요. 원래 그냥 아예 유튜버가 일은 아니시고, 그죠? 원래 유튜브를 안 하죠, 거의. 네, 원래 이제 주업이 있으시고 취미로 진짜 유튜브를 하시는 건데 업로드 횟수가 좀 실망스러워요. 아, 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네.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히나 이런 장난감 쪽이나 이런 피규어 쪽 매니아 쪽 이 유튜브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존경스럽습니다. 조금 더 알아주시고 네. 예, 우리 가르고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내, 아, 내 채널도 좀 아직도 안 누른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모아놨던 이 레인저 키를 드디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날이 왔습니다. 지금 전대 1편부터 저 끝에 스페셜 뭐 레인저 키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대 시리즈가 46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그래도 뭐 준 전문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슈퍼전대 쪽에? 아, 예. 준준까지 가요? 네네네. 예, 뭐 더 전문가분 모시고 슈퍼전대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뭐 레인저 키도 지금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정크로 샀어. 네. 이거 보면 알죠? 여기 없어, 하나. 어? 몰랐어요. 감쪽 같죠? 네.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또 정크들이 또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난 전시해놓을 거야, 여기다가. 거의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후바마. 네. 후레시맨 마이오맨 마스크맨 세대였기 때문에 네. 총천연 쫄쫄이들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 나이 먹고까지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공룡들은 거의 실패를 안 하더라고요. 한 친구 빼고는 실패를 안 했죠. 네. 그 기사령 전대. 네, 그 친구는 좀. 대신에 최근에 젠카이저도 어떻게 보면은 또 공룡을 또 거기다 또 넣더라고요. 넣었죠. 막 우겨 넣더라고요, 항상 넣었죠. 다. 아니, 그러면은 네. 가르고님은 그래도 전대 지금 1편부터 46편까지 다 이렇게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네. 명작?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한 시리즈를 꼽는다면? 고전대 쪽으로 따지면은 후바마랑 뭐 무적 파워레인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라이브맨을 더 좋아했었어요. 초수전대. 네. 그때 어렸을 때 그 빨강, 노랑, 파랑이 처음으로 나오고 네. 뒤에 초록이랑 검정이가 투입이 됐잖아요. 합류되죠. 거기서 일단 큰 매력을 얻었고 걔네 벨트가 동그랑색, 은색 벨트에 네. 약간 메탈릭스러운 구슬이 박혀 있거든요. 네. 어릴 때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구슬에? 그 네, 벨트에. 디자인 슈트에도 빠지고 로봇에도 빠지고 되게 좋아했었던 작품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 저요? 네, 형님은 어떤 후바마 말고 저는 캡틴 포스 제일 좋아해요. 저도 라이브맨 이후엔 캡틴 포스가 단연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총 뭐 집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팬들한테 선물 같은 작품. 그래서 사실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서 다시 예전 제품들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맞아요. 반다이 머리 잘 썼어. 사실 그 이후에 고전대 모으시는 분들도 아마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슈퍼전대 시리즈 여러분은 과연 또 어떤 시리즈를 또 좋아하셨는지 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명작이에요, 이거 명작이에요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타임레인저도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꼽히는 작품이더라고요. 네. 타임레인저, 뭐 데카레인저 이런 거 명작이라고 많이들 봤는데 네.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이제 방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왔죠. 근데 후바마랑 뭐 라이브맨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일본판이 들어왔고 네.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무적 파워레인저라고 해서 미국판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이렇게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작품이 지금 이쪽부터 시작인데 네. 뭐 1대 고레인저부터 선발판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맞아요. 고글파이브 같은 경우도 처음엔 원래 안 들어왔던 비디오 작품인데
후바마 성공하면서 후반에 또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오히려 그죠? 한 다섯 번째 시리즈인가? 뒤에 다시 나왔어요. 그 한국에 나왔던 비디오가 고글파이브랑 바이오맨, 체인지맨, 브래시맨, 마스크맨, 라이브맨, 터보 일격대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일본판 비디오 작품이고 무적 파워레인저가 이제 미국판으로 KBS에서 방영을 했고요. 맞아요. 이제 무적 파워레인저가 미국에서는 다이레인저랑 카쿠레인저까지 포함을 해서 1기, 2기, 3기 묶어서 맞아요. 파워레인저가 나왔고 이거 나오고 지오레인저 미국판으로 나왔었죠. 메가레인저도 미국판으로 들어왔었고요. 파워레인저 레스큐도 미국판으로 들어오고 네. 방금 말씀하신 타임레인저는 일본판, 미국판 다 안 들어오고 맞아요. 가오레인저가 미국판 와일드포스로 들어왔었다가 네. 다이노썬더부터 일본판 전대물이 꾸준히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매직포스는 봤어요. 복학생이었거든요? 2006년일 거예요, 한국에. 정확해. 네. 그래서 복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옛날 생각나고 재밌네? 와. 네, 그래서 24살 땐가 이걸 보고 창피하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애기들 보는 거? 숨어서 보는 명작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근데 20대 때 이거 봤는데 30대 때 또 캡틴 포스를 또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좀 재밌었던 걸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제 완전 이제 동생 아니고 이제 조카들은 네. 저쪽 이제 막 트레인 포스, 네, 닌자 포스. 이런 걸 보더라고요. 모바일 애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씩 모바일 애치 이렇게 꽂으면서 네. 어떤 파워레인저가 있는지 네.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드레인저든 블루레인저든 그 시리즈는 같은 키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레드레인저 키만 또 이렇게 또 따로 모아놓으셨어요. 네, 이번에 메모리얼로 나온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어딘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는데 네. 잘 안 접혀요. 아, 그래요? 힘들게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오, 되네. 네, 누르기가 힘들어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볼까요? 잘 되는데요? 네. 잘 되는구나. 아니 손이 굵네 보니까. 네. 나도 손이 큰 편인데 손 굉장히 크시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레인저 키가 평균 시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DX 애들 사는 왕구 기준으로는 네. 2,000원, 2,500원 했었는데 그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한정판이다 보니까 출시가 기준으로는 만 원 가까이가 되고 출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한정판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만 원까지도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낮게는 잘 안 팔죠. 요게 이제 진짜 우리 친구들이 갖고 놀았던 저희 한국판, 요 캡틴 포스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레전드 모바일 애츠라고 네. 해가지고 색깔이 요렇게 좀 바뀌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색깔을 안쪽에 보시면 네. 그냥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네. 은색, 금색이라면 네. 여기 금색, 은색으로 뭐 바뀌는 거. 추가된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고버스터즈 키가 인식이 되고요. 네.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아카레드님 네. 그분 키도 여기에 인식이 됩니다. 아, 아카레드 정도? 뭐 그 정도? 요거 색깔이 얘랑 똑같은데 뭔가 더 예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거도 이게 최근에 또 메모리얼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고 보시면은 나사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맞네. 요것도 이제 성인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사양이 오. 완구 느낌이 안 나도록 근데 나왔어요. 완구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아니 완구 아무래도 완구다 잠깐 보니까 봐봐. 자, 뭐가 모바일 애치 저기 메모리얼 이게 네. 자, 의미가 있으니까 1대전대 네. 한번 꽂아 이렇게 열어도 돼요? 이렇게 꺼내도 네. 돼요? 플레이용이니까 쉽게 쉽게 만지셔도 돼요. 아, 플레이용도 따로 갖고 계시는구나. 요거 한번 꽂아볼까요? 우리나라판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네. 고레인저. 고레인저예요. 꽂아주면 하이브레인저! 아, 이거 하이브레인저. 한국판 이름은 하이브레인저. 한국판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꽂으면 고렌저! 아, 고렌저! 난 이것도 너무 좋아. 아. 돌렸을 때랑 딱 그 쫑, 띠캉 이런 느낌. 네. 오. 라이브맨은 한국판이랑 일본판 둘 다 라이브맨이라서 네. 여기 먼저 꽂아보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맨! 아. 한 번. 라이브맨! 그리고 하나만 가운데 버튼 누르면 풀 레인이 네. 라이브맨! 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네. 한국에서는 무슨 무슨 전대 뭐뭐가 아니라 파워레인저 뭐뭐뭐, 파워레인저 뭐뭐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덜한데 여기는 무슨 무슨 전대 라이브맨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 이렇게 해야 아, 되는데 그죠, 그냥 그죠. 파워레인저 후레쉬맨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후레쉬맨 네. 어디 있어? 우리 열 번째. 이 친구. 아. 후레쉬맨! 파워레인저 후레쉬맨!
뭐 물론 우리 성우분들도 너무 잘하시긴 하는데 제일 잘 살리네. 강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야 이건 왜 원투쓰리 뽑아 이게 또 이게 원작에 이런 그 추가된 사운드가 있으면 한국에도 추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파이어맨 1, 2, 3, 4, 5, 5, 6, 7, 8, 9, 10. 아 제가 재밌게 봤던 매직 포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음성 하나씩 나오는 거 따로 찍어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속았네. 네, 가루구님 채널 가시면 있어요. 아 우와.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 아래 링크 해놓을게요.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 넘친 용기여. 오. 마법으로 태어나라.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 그때 나오는 대사인가 봐요. 그 대사를 넣네. 어, 여기도 매직 포스 한번 가볼까요? 아후레르 유기요 마호니 카엘. 마호센타이. 마시렌자. 사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저 앞에 순천 사는 조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닌자 포스랑 트레인 포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풀세트를. 로봇이요. 그걸 지금 제가 다시 모으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애들만 갖고 노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네. 아, 뮤지엄을 열면은 네. 전대 1대부터 46대까지 그 메카들 쫙 전시해 놓는 게 제 목표예요. 아, 상훈이 형 저거 모았네? 어? 상훈이 형 이거 없네? 그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실버의 폰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사실 좀 재미없어요. 네, 요거는 조금 서브. 이게 제가 중고를 벌써 이거 세 채째 샀거든요. 이거 빨간색 이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튕겨져 나오기 쉬워서. 네, 얘는 스페셜 키밖에 안 되고 그것도 여기 15명 요 레인저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를 인식하는 게 아니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엔진 스카이 엔진 스카이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요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느낌이 하나 나온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괜찮은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 뭐 어디 그쪽 직원이세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니, 괜찮아요. 저도 네. 제 돈 주고 삽니다. 그 레이저 키도 꽂아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협의 없이 갖고 온 건데 네. 이게 그 하스브로에서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완구고 요게 무적 파워레인저 변신기잖아요. 다 아시죠? 요게 메달이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변신기에 메달을 꽂고 작동을 시키면 그 미국판 기준으로 해당 배우의 목소리가 변신 장면 소리가 나와요. 오~ 그래서 여기에 레드 메달을 꽂고 네? 티라노소 하면서 티라노소! 레드 그 배우분이 변신할 때 외치는 소리가 나오고요. 네? 지금 빨강색도 나오죠. 오. 레드라서 빨강이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우리 파랑 친구를 한번 해볼게요. 대박. 파란 친구가 트리케라톱스잖아요. 그럼 파란색 나온다고? 네. 우와. 파란색 나와. 와. 화가 많이 났네. 영어 발음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빨라데! 네. 옐로는 세버스투 스타이거인가? 세이버투 스타이거. 세이버투 스타이거? 왜 이렇게 급해? 아, 어? 어디 뭐 급한 일 있어요. 있나? 배우분이 2000년 초에 돌아가셔서 음성이 뭐 새로 녹음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에서 사용된 음성을 사용한 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길게 못 잡아내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답이 아마 건재하셨으면 네. 다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마스터던. 마스터던. 이렇게 하길래 네, 이렇게. 어? 이 다이노보클러 이걸 네.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렇게 잡는 거네. 네. 그리고 나서 벨트에 이렇게 차는 거네요. 네. 그 미국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일본판에선 나오는데 이게 원래 평소에 그 배우분들이 여기 이렇게 좋아 좋아 벨트, 버클 네, 버클리네. 이게 이름이 버클러인 이유가 원래 버클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버클에서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러 너무 맛있었어.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오 좋네요. 아 뭐 장사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아 이건 일단은 나는 무조건 살 거예요.
아, 그리고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무적 파워레인저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후바마만큼의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개봉할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려고 저 어렸을 때 팔았던 영실업한 메가조들을 가지고 왔는데 개봉할 거 아니면 꺼내지도 마요. 아 개봉해도 되는데 실망하실까봐. 아 농담 이거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와 이거 진짜 옛날 추억이다. 네. 영실업 메가조드예요. 와 드래곤조도 영실업고. 네. 여기 길이 높이 뭐 다 나오잖아 무게까지 이런 거. 네. 와. 그, 만약에 이 박스의 추억이 있으셔서 구매하시는 거면 추천을 드리는데, 네. 제품 퀄리티가 솔직히 제일 안 좋아서, 로보트 갖고 노는 목적이 좀 크시면은, 일본판 반다이 거를 구매하시거나, 아메리카 반다이 거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근래에 나왔던 레거시라든가 초합금원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네. 정말 박스의 추억이 있을 경우에만 영실업 거를 구매 추천드립니다. 보관을 되게 잘하셨네. 여러분 이 플라스틱도 엄청 변색이 많이 왔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아이보리는 아닐 거예요. 회색 자체부터 우리 영실업 거나 선호국 거 이 회색이 이런 식으로 변색이 오거든. 요거는 새 건데 판매자분이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셨어요. 드래곤조도 보십시오 여러분. 와 진짜 추억이다. 스티커 이게 요즘 제가 막 전대 모으다 보니까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설명서에 뭐 이런 것들. 와 그래도 아니, 또 갖고 귀한 놓으면 거. 안 돼요. 그럼요. 파손 확률이 커서 이게 네네.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확률이 높아서 가지고 놀려면 미국판, 일본판으로 갖고 노세요. 파워레인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저도 이렇게 형님이랑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좋네요. 제가 진짜 뭐 피규어나 레고 못지않게 이런 로봇들 뭐 또 네. 파워레인저들 이런 걸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가루고님 모셔놓고 네. 또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전대 덕후들 중에 저를 초이스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시간인데 네. 캡틴포스 레인저 키를 이용을 한 슈퍼전대 시리즈들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이 혹시 네. 이 이후에 뭐 또 다른 거 혹시 보여주실 만한 것도 혹시 있어요? 파워레인저 약간 특집 느낌으로 해서 네. 젠카이저에서 사용됐던 전대 기어라고 레인저 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아이템들이 있어서 네. 보여드리려고는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네. 2부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진짜 예쁘네. 아, 멋있죠?